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 오너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신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기능이 훨씬 좋아졌어. 아니, 가격이 좀 낮아지기도 했지. 이게 주행거리, 뭐 가속력, 기능, 실내, 외관, 뭐 이게 다 바뀌었어. 뭐 장난함? 테슬라 형님들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 모델3는 어떻게 해? 나 그 모델3 산 지 지금 6개월 됐나? 6개월 만에 이러시면 어떡해요? 보통 이제 기능 많이 넣고 연식 변경되고 그러면 가격을 좀 올리고서 실질적인 가격이 나다 이렇게 딱 해줘야지. 오히려 내리면 어떡해요. 이분들이 이게 한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어. 테슬라 모델3 지금 받으실 분들 인수 살짝 미루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 모델3 사실 좀 열받았었죠. 트렁크를 열 때 아, 이거 대체 왜 수동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일단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거 올리면 꽤 높이 올라갑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서 일반적인 트렁크 구조하고 조금 달라요. 이 자체가 나쁘진 않아. 되게 좋아. 좋은 트렁크 구조인데 이게 전동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전동이 됐대요. 모델 Y가 전동 트렁크 갖고 있으니까 그 부품을 여기다 도입했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부럽네요. 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아니, 별건 아니에요. 오너 입장에선 이런 거 무지하게 신경 쓰인다고요.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이거 제가 살 때 8천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8천만 원 넘는 차에 전동 트렁크가 없어. 아, 이거 진짜 소렌토는 5천만 원도 안 되는 차인데 전동 트렁크가 있거든요. 근데 모델3는 없으니까 이게 되게 신경 쓰였죠. 두 번째 변화는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어떻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델에 따라서는 많게는 한 10% 정도 주행거리가 늘어났는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짚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건지 모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배터리인데 주행거리가 10%나 늘어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를 장착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났다 이런 거죠. 히트펌프 뭔지 아세요? 히트펌프는 작은 전자장비예요. 작은 전자장비인데 열을 한쪽으로 몰아낼 수 있는 거지. 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밀 수 있는 거야. 이번에 테슬라 모델3는 히트펌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여름에도 주행거리가 좀 나아져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컴프레셔를 쓰는 것보다 이 히트펌프를 쓰는 게 효율이 훨씬 좋으니까요. 내연기관차는 히터 켜는 거하고 연비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의 열을 이용해서 이 냉각수를 실내로 돌리면서 그 열로 히터를 켜기 때문이죠. 전기차는 근데 열이 그렇게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 겨울철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니로 EV나 코나 일렉트릭에도 히트펌프를 달 수 있어요. 옵션이에요. 이 히트펌프, 배터리 히팅 이렇게 묶어서 118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제가 니로 EV 탈 때는 그 옵션을 선택 안 했죠. 그래서 겨울철엔 주행거리가 많이 떨어졌었지. 옵션이 무슨 118만원짜리 옵션이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게 무슨 100만원이 넘습니까? 물론 겨울철에도 필요해요. 겨울철에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좀 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것도 추운데 가면은 금방 다운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배터리도 히팅이 필요하고요. 지성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연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야외 주차 계속하는 상태에서 겨울 한번 나고 나면 이 배터리의 성능이 많이 저하돼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히팅은 꼭 필요한데 현대차는 그걸 옵션으로 뺀 거지. 그래서 그걸 왜 옵션으로 뺐을까? 이 배터리의 성능 향상이나 안정성을 위해서도 히팅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테슬라는 히트펌프는 없었지만 배터리 히팅은 있었어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열을 올린다 이런 방식으로 히팅을 하고, 이렇게 돼서 배터리를 충전하기 전에 미리 히팅을 좀 해서 열을 좀 올려놓는 방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 너무 추울 때 배터리를 가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방식,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열을 올리니까 연비에 좀 악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몰고 있는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원래 주행거리가 415km, 겨울철에는 250km가 된다고 돼 있어요. 60.5%의 효율입니다. 아, 너무 심하지. 근데 경쟁사는 더해요. 이 벤츠 EQC 같은 경우는 60%에도 못 미쳤어요. 우리나라는 겨울철 연비가 60% 못 미치면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EQC는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기술력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건 좀 너무해요. 우리나라 겨울철은 굉장히 매섭죠. 겨울에 뭐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게 서울이잖아. 캘리포니아 겨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캘리포니아는 겨울에도 패딩이 없어요. 살려고 해도 없어. 그래서 아마 이 히트펌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아시아 시장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북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겨울철에 더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중국 시장의 주력으로 파는 모델 Y, 이거 처음 만들 때부터 히트펌프가 있었거든요. 이 공조장치가 그대로 모델3에 장착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 난 뭐 히트펌프 모르겠고, 그래서 뭐가 좋아졌냐?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늘어난 거죠. 얼마나 늘어났냐면, 스탠다드는 기존에 400km에서 420km로, 롱레인지는 기존에 516km에서 564km로, 퍼포먼스는 478km에서 505km로. 제 차가 원래 478km였는데 지금 505km로 500km 넘는 차가 됐어요. 564km? 이건 너무 대단한데? 어쨌든 이거는 미국 기준 주행거리고요. 국내 적용되면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훨씬 멀리 가는 거라고 봐야 되죠. 개선점 세 번째, 가속력이 개선됐습니다. 차가 원래 연식 변경하면서 갑자기 가속력이 막 증가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로백이 7초였는데 6.8초가 됐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 근데 제가 타는 모델 3 퍼포먼스가 시속 60마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시속 100km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전엔 3.4초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3.1초가 됩니다. 아이씨, 진짜 내 차 3.4초인데 무려 10%가 더 빨라? 아, 롱레인지도 줄어들었고요. 스탠다드도 그렇고 전부 다 0.3에서 0.4초씩 다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미 다 나온 차잖아요. 근데 가속력이 빨라진다고? 굳이? 왜? 심지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차가 있어요. 모델 S 플레드라는 차가 있는데, 플레드라는 트림의 차는 주행거리가 837km. 야, 이 뭐 말이 되냐? 가속력은 시속 100km까지 2초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1점 몇 초라는 거지.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긴 합니다. 한 14만 불이라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6천 되나요? 물론 2초 이내에 가는 차 중에 1억 6천짜리 차는 없어. 엄청나게 빠른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뭐 할 거 없이 2초 내에 들어가는 차가 없고, 일단 만약에 2.5초 이 정도에 들어가는 차는 2억 5천, 3억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거죠. 물론 그렇지만 모델 S의 롱레인지보다는 두 배 비싼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엄청 비싼 거긴 하네. 어쨌든 한번 밟아보곤 싶네요. 지금 모델 3 퍼포먼스 가끔 밤에 이렇게 주행하다가 프락셀을 쿡 밟아보면 막 아찔하거든요. 막 이러다가 정신줄 놓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찔한데, 2초 이내? G가 몇 G가 나오는 거야? 이거 막 기절할 것 같은데? 비행기 G값 견딜 때처럼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번째,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 디자인까지 더 스포티하게 바뀌었어요. 보면요, 외부 디자인 크롬이 딜리트돼서 꽤 예쁘네요. 이게 외부에 크롬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요거 딜리트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검정색으로 거기 랩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냥 놔두고 나중에 기회 되면 바꾸자, 요런 상태로 놔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니까 예쁘네. 하니까 예뻐요. 그리고 측면 유리가 지금 기존에도 되게 두껍긴 했는데 그게 이중 유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측면 유리를 이중 창으로 교체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음 성능을 더 끌어올렸다고 하는 거죠. 저는 뭐 불만 없었는데, 뭐 이중 창이라면 언제나 옳긴 하죠. 거기에 뭐 썬팅 안 해도 얼굴이 좀 덜 탈 것 같고요. 실내에도 변화가 꽤 있습니다. 대시보드 그리고 센터 컨트롤의 블랙 하이그로시였잖아요. 근데 이게 무광 블랙으로 바뀌었다. 테슬라 오너들만 아는 변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 두 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도 뭐 테슬라 오너들이나 신경 쓰지 뭐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소재는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고무로 많이 만들잖아요. 다른 메이커들 다 고무인데, 근데 고무보다 이렇게 스웨이드로 처리하니까 더 고급스럽고 아마 소리도 덜 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메이커들도 이거 고급스럽게 하려면 스웨이드 처리를 하는 무선 충전 패드, 이거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박스 안쪽에 기존에는 이렇게 젖히는 방식으로 열리게 돼 있었는데, 이 젖히는 방식이 아니라 슬라이드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슬라이드 방식이 조금 더 편리하긴 합니다. 좀 기능적으로는 조금 더 불리하긴 한데, 지금 접히는 거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헤매세요. 이건 얼마나 눌러야 되지? 하다가 누르다가 다시 열려. 여기 센서도 달았어 심지어. 그래서 막 잘못해서 열리게 되면 천천히 닫으십시오, 이렇게 경고가 딱 떠요. 여기다 왜 센서를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것이 조금 더 비쌌을 것 같고 원가 절감이긴 한데, 그 원가 절감한 게 조금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퍼포먼스 전용 휠이 생겼다고 하죠. 이게 움라우트가 있어. 그래서 이게 독일어인가 싶은데, 영어로 하면 약간 이게 우버 터빈, 최고급 터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움라우트가 있으니까 우버 아니지, 위버지. 위버 터빈네. 독일인 줄 알았어.
독일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헛소리 하지 마 임. 자, 이것만 바뀐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휠 모양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이, 휠 모양 같은 거 얘기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 테슬라 사이트 보면요, 새 휠이 이게 뭐 특이하긴 되게 특이하네요. 되게 특이한 건 인정. 공기역학을 조금 향상시켰을 것 같이 생겼네. 어떻게든 저항을 줄이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약간 커버가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공기를 이렇게 구르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람개비처럼 생겨서 이 날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쪽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형태로 지금 바람개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기 저항을 줄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기존 디자인도 뭐 약간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항을 줄여놨어요. 휠 캡 같았고 하나도 안 멋있네. 네, 제 차가 훨씬 멋있는 걸로. 이렇게라도 해야지. 네, 그리고 OE 타이어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타이어는, 제 차 같은 경우는 미쉐린 PS4S가 껴져 있어요. 최고 고성능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안 바뀔 것 같고, 근데 기본 타이어가 미쉐린 MX4X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타이어였는데, 그걸 고성능 서머 타이어로 껴준다고 합니다. 한국 타이어 에보3로. 그러니까 약간 야, 미쉐린 버리고 한국 타이어로 갔다고? 역시 테슬라가 타이어 볼 줄 아네. 아직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미쉐린을 버리고 한국 타이어로 갔는지. 요즘 현대차는 그 반대로 주로 하던데, 차가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 항상 틈만 나면 자기네 자동차가 비싸다 그랬어. 아니, 우리 차가 너무 비싸요. 아니, 이게 차 파는 사람이 지금 이딴 소리를 하면 됩니까? 언짢네. 네, 그러면서 가격을 인하했어요. 얼마 전에 테슬라 모델 S 가격 4% 정도 낮췄죠. 그래서 아마 모델 3도 가격이 한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정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모델 3의 가격도 $2,000 정도 내렸습니다. 아니, 무슨 자동차 회사가 가격을 낮추고 난리야. 무슨 할인도 아니고. 아, 이거 굉장히 언짢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해요. 왜냐면 첫 번째는 테슬라가 보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거든요. 미국의 보조금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차들이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차를 많이 팔았을 때 그 차도 보조금을 받고, 중소기업이 차를 한 대 팔아도 그 차도 보조금을 똑같은 양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보조금이 다 끝나면, 많이 파는 회사가 보조금을 다 받아가면 이 작은 회사는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고서 팔게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가 보조금을 다 가져갑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회사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보조금을 다 가져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제도가 돼 있는데, 근데 이 제도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메이커별로 보조금의 상한선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을 판 회사는 더 이상 팔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네 왜 전기차 시장을 독식하려고 그래? 너네만 파냐? 너네 그만 팔고 딴 애도 팔 수 있게 해줘야지. 20만 대까지만 $7,500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20만 대를 테슬라는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진 거잖아요. 경쟁사는 여전히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여기에 맞춰서, 그래? 그럼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가 가격 깎아줄게 라면서 가격을 이제서야 깎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가격이 낮아졌지만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가격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했죠. 다른 회사들도 전기차를 내놨지만 뭔가 굉장한 격차가 있었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좋은 전기차를 만들었지만 너무 비쌌고, 현대차나 다른 브랜드들은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긴 했지만 그 전기차의 성능이 너무 달랐고, 근데 이제 루시드가 나왔잖아요. 이 루시드가 나오면서 가격도 테슬라 모델 S하고 같은 가격에 더 럭셔리하게, 아니면 기능이 더 좋게 뭐 이렇게 내놓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루시드의 이 추격 의지를 꺾으려고 여기다 맞춰서 가격 인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굳이 자라나는 새싹을 가만두지 않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약간 좀 못됐다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기타 등등 자잘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잘한 사항들이 꽤 유용해요. 예를 들면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다 센싱하거든요. 모든 차가 다 센싱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도 뭐 현대기아차도 다 있는데, 탑승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어컨을 운전자 쪽으로만 에어컨이 오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스 온리라는 버튼이 있어. 모든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차는 다 있어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다 있는데 기능 있는 것까지는 좋았지. 근데 그 기능을 맨날 켜야 돼. 켰다가 조수석에 누가 앉아도 까먹고 그냥 켜진 상태로 계속 운전자만 에어컨을 쐬게 됩니다. 차가 왜 이렇게 더워? 왜 그러지? 하고 나중에 보면 이게 운전자 온리로 돼 있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있다는 건 좋은데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테슬라가 그걸 했네요. 조수석 의자에 센서가 어차피 있잖아요. 그 센서에 사람이 앉았으면 공기공조장치가 켜지고 그 사람이 앉지 않으면 공조장치가 꺼지는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에어컨을 쐬주니까 오히려 더 시원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유용한 기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자잘하게는 뭐 오토디밍 사이드미러가 없어졌었는데 다시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잘하게 뭐가 많은데 나중에 저희가 직접 차를 보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모델 3 계약하고 받으실 분들 계시면 이 내년에 아마도 보조금이 조금 감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조금 좀 줄더라도 뭐 그게 1,000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보조금 몇백만 원, 한 1,200만 원 줄 텐데 그러더라도 리프레쉬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관 디자인 변경도 조금 있지만 그 변경 아니더라도 내부에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가 있는 차 이런 거는 기존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옵션을 추가했으면 가격을 올려야지.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현대차에 와서 한번 배우셔야 돼. 네, 사실 꽤 많이 변했죠. 근데 진짜 무서운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LFP 배터리 뭔지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식 배터리예요. 구식 철 배터리라서 불이 붙거나 뭐 폭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막 대충대충 써도 되는 저렴이 버전 배터리. 그런데 이런 배터리를 테슬라가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금방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를 이용한 모델 Y의 가격이 공개됐는데요. 기존에 8,300만원짜리 차였거든요. 근데 4,700만원짜리로 나온다고 해요. 3,600만원이 떨어졌다고요? 뭐가 조금 이상해요. 설마 에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리가. 그게 사실이라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중국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세금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높은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거보다 더 저렴하겠죠.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3가 그냥 중국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3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출했다는 기사가 여기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델3, 모델Y를 중국에서 한국으로도 수출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모델3가 진짜 가격이 폭락하게 되나? 이거 진짜 걱정됩니다. 테슬라 회사는 좋지만 주가도 상승하겠지만 내 차 어떻게. 네, 테슬라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전기차 회사일 뿐인데 근데 하나하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 그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잡기에 도저히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길을 걷고 있고 격차도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좁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 단지 그냥 전기차 몇 대 더 추가해서 이런 걸로는 답이 없을지도 몰라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한다, 가솔린차 그냥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오로지 전기차에 올인하는 회사를 만들어내야만, 그걸 자회사든 형제회사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야만 진정한 혁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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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cha.